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사실 순항하고 있는데요.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던 만큼 조금만 뭔가 잘못 나와도 주가가 급락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 7% 주가 하락 있었는데 오늘도 공교롭게 삼성전자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됩니다. 미리 가이던스 받아보긴 했지만 간밤 있었던 반도체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주들 괜히도 불똥을 튀임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마감 상황,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 주시죠. 네, 반도체주 급락도 있었지만 실적에 따라 웃고 우는 기업들도 참 많았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가 오름세로 마감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1% 넘게 내리면서 장중 불안한 흔들림 없이 그냥 바로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술주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가해졌던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영향을 준 이슈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애저 2주 만에 또다시 먹통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실적을 공개했는데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 밤사이에 7% 급락하면서 다른 반도체주도 같이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이 설계한 프로세서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쌓아올렸던 제국에 좀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알파벳은 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엔스로픽과의 파트너십을 조사받게 됐는데요. 합병 수준이냐 아니면 단순 투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빅테크 이슈 이날 워낙 많았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아마존 규제 당국이 잘못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도 아마존 단순히 중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냈고요. 메타는 미 텍사스주와 생체정보 무단 사용 소송에 2조 원대에 결국 합의에 이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테슬라 밤사이에 또 4% 넘게 하락하면서 전날의 상승분 일부를 토해냈는데요. 후드 이슈로 185만 대 리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만 AI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애저가 포함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건데요. AI 덕분에 많이 올랐던 주가 AI가 다시 발목을 잡고 있죠. 시간외 거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5.3%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사업부 매출 잘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가 워낙 높았던 탓에 조금만 못 미쳐도 이렇게 주가 바로 급락으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7% 급락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부분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AMD가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살짝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치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리사수 AMD CEO의 발언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AI 반도체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올해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이 4월에 예상했던 40억 달러보다 높은 45억 달러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덕분에 AMD는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AMD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7%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AI가 지금 실적의 중심 심이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 매출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월 1일에 또 현지 시간 기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대거 몰려 있는데요. 이들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궁금하시죠? 일단 애플,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3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인데요. 에버코어, ISI 말고도 다른 월가 증권사들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앞두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날 실적을 공개합니다. UBS가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도 소폭 올렸는데요. 실적 앞두고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였고요. 로블록스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죠. 역시나 1일 실적을 공개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이 일시적이었는지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주목해야 될 이슈들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FOMC가 현지 시간 내일 이 시간쯤이면 결과가 이미 다 발표가 돼 있을 텐데요.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9월에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가을에 한두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골드만삭스 CE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세븐리포트 대표도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안 보내면 최근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 9월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9월에 정말 첫 금리 인하가 있어진다면 시장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미리 예측하고 움직여야겠죠. 일단 첫 금리 인하 이후 S&P 500의 12개월 평균 수익률부터 한번 보시죠. 과거 6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평균을 내본 건데요. 첫 인하가 있은 후 물론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5% 정도의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뿐만이 아니라요. 러셀 2000도 3.2% 12개월 동안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7월에 특히 러셀 2000이 많이 오른 만큼 너무 비싸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뱅가드 CIO가 7월 랠리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를 한 만큼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러셀 2000에 포함이 돼 있어도 실제로 돈을 못 버는 중소형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벌고 있는 중소형 기업이 어디일지 그런 중소형주를 골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이슈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선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98일 남아있는데요. 이 대선 전 자산별 움직임을 지금 통계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재밌길래 가져와봤습니다. S&P 500 지수 대선 전까지 대체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75%의 상승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 4.4%의 수익률을 안겨다주죠. 그런데 가장 주목할 것은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로 오르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오름폭이 굉장히 큽니다. 35%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 지수 관련돼서 지금 대선 전까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리고 빅스 지수 관련한 ETF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빅스 지수 많이 올랐는데요. 44.76%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올랐습니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실적 확인해봤고요. 또 주목할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떤 이슈를 주목해봐야 될까요?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여름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썸머 랠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어제도 국내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장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보시면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었죠.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0.5%의 지수 하락이 나왔는데 다만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코스닥 쪽에서의 거래대금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7월 들어서 나왔던 거래대금, 올해 들어서 나왔던 역대 최저 거래대금 상위권에 다 이름을 올리고 있을 만큼 약간은 소외감을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이 지수단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관들과 외인들은 어떤 종목들에 일단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2차전지 대형주 단에서의 상승 흐름이 조금 있었죠. 테슬라 관련된 이슈로 올랐는데 추후에 다시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 이전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온 알테오젠, 그동안 늘 1위권에 있다가 어제는 코스닥 쪽에서는 2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지주사들 계속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가시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코스피 쪽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2분기 실적과 함께 연일 지속적으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기관 쪽의 모습을 보더라도 외인들과 선택은 비슷한 모습을 바로 캐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방산주인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인 2분기 실적과 함께 어제 기관 쪽에서도 매수 흐름을 이어줬고요. 신한지주 5천만 주 자사주 소각한다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연일 상위권의 이름을 동일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닥 쪽에 여전히 1위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에코프로비엠이 2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슈단에서의 또 시장 분석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테마주가 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환경부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댐을 짓는다고 합니다. 후보지가 지금 14곳으로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220만 명이 사용 가능한 2억 톤 이상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지 발표를 했고요. 관련해서 건설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원개발과 이화공영이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어제 우원개발은 바로 52주 신고가 돌파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팀F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기업회생 신청을 했고 또 줄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셀러들 입장에서는 대형사, 예를 들어 네이버나 쿠팡 쪽에 더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수혜주로 네이버와 쿠팡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쿠팡과 네이버의 결제 시스템이나 물류 쪽에 협력을 맺고 있는 관련주들이 연일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비데이즈가 12%, KCTC는 10% 어제 추가 상승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 대형주 단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좋았다라는 부분 바로 테슬라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지난날 미국 증시에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자동차 업종 안에서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31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는데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리고 LG 솔루션까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안에서 유일하게 오른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에 테슬라 좀 급락세가 나왔던 만큼 또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제 또 단독으로 전해졌던 소식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SG와 함께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포스코는 이미 그룹주 차원에서 우크라 재건 TF팀까지 꾸려놓은 상황입니다. 철강주뿐만 아니라 식량이나 2차 전지 소재,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모멘텀을 많이 받아가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사업 발굴을 하고 수주를 나서면은 SG는 제조를 하고 시공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SG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일한 한국계 현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기업인데요. 포스코와 SG가 만나서 추가적인 재건주들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 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진출하는 이 아스콘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 쪽 아스콘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앞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반해서 진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종목 오늘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전날 종가 상황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건 관련주들 많이 급부상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주가 변동성 있었는데 SG그룹 어제도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6% 가격 하락에 나왔는데 오늘 동반 상승으로 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일단 미리 확인했던 잠정 실적을 통해서 이미 서프라이즈는 다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으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1,400%가 넘었고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10조 원을 넘겨선 것은 7개 분기 만에 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유독 반도체 부분에 영업이익 호조세가 눈에 띄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거는 4조에서 5조 원 정도 규모고요. 업계가 예측하고 있는 게 6조 원 안팎입니다. 근데 SK 쪽의 2분기 반도체 실적이 5조 원대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의 반도체 2분기 실적을 넘겨설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부터 이퀄 테스트 통과를 해서 HBM을 강화해가는 게 추가적인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익성의 핵심이 되는 HBM 전략들 또 공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다만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작은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노조 이슈 계속 있다라는 거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나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해주는 모습은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낙폭이 적었다라는 부분 오늘 실적을 미리 반영해주는 모습일지 오늘의 주가 현황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날 종가 현황 다시 한번 복기해보시죠. 어제 약보합권에 마쳤습니다. 8만 선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AMD 시간에서 실적 발표했을 때 GPU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동일하게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 더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개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